레인보우 프렌즈는 사실 치킨 너겟과 무언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. 그건 무슨 소리야? 치킨 너겟을 아주 좋아하는 박사 한 명이 살았어요. 치킨 너겟 좀 마. 치킨 너겟을 너무 좋아하는 이 박사는 치킨 너겟을 더 재미있고 맛있게 먹을 방법이 없을지 고민했죠. 아하! 그래, 레인보우 치킨 너겟을 만드는 거야. 역시 난 천재구만. 좋아서. 박사는 레인보우 치킨 너겟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크크크, 좋았어. 이것만 되면 내가 레인보우 치킨 너겟을 먹을 수 있는 거야. 일단 이거 하나 먹고. 그렇게 치킨 너겟 실험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치킨 너겟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갑자기 정신 나간 치킨 너겟이 속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. 아니 미친, 이게 뭔 일이고 뭔 일이고. 한참 총을 쏘던 치킨 너겟이 갑자기 저거 뭐야. 박사가 깜짝 놀라서 바라본 그곳에는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가 있었죠. 아 잠깐, 여러분 알아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넌 뭐야? 누구세요? 뭐야, 이게 말 못해? 아, 나 진짜 치킨 너겟 좀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뭔 일이야? 아이 뭐든, 야, 너 나랑 같이 살래? 아, 그래 어쩔 수 있나? 나의 치킨 너겟인데. 그렇게 박사와 블루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. 야 블루야, 내 뒤에 있는 게 침대라는 거야. 거기 누워서 자면 되거든? 박사는 이 말을 남기고 혼자 자러 갔어요. 어우야 졸려. 블루도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. 모두가 잠들은 새벽. 야 새벽인데 하마터면 치킨 너겟 못 먹을 뻔했네. 맛있다. 뭐야 근데 블루 이 녀석은 어디 간 거야? 아 뭐 화장실이라도 갔나? 아 모르겠다, 일단 더 자야지. 다음날 아침. 어떤 놈이 날 밟고 있는 게, 야 뭐야 너. 야 뭐야 너, 너 주황? 에? 뭐야 너 오렌지냐? 아니 이러니 뭔 일이야? 나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이상한 오렌지가 있지 않나? 아 진짜 이게 뭐지? 아 분명 어제 밤까지만 해도 없었는데? 아 이거 설마 블루가 데려온 거 아니야? 그래 어제 새벽에 블루가 없기도 했고. 아 게다가 하루아침만에 이렇게 치킨 너겟 같이 생긴 애가 아 생겨낼 리 없잖아. 아 정말 도대체 정체가 뭐야? 당근이세요? 일단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오늘 새벽 블루를 잘 관찰해봐야겠어. 아 새끼는 뭐야. 야 너 저리 가, 저리 좀 가라. 그날 밤 안 봤지? 저 블루 녀석이 바깥으로 갔다고. 좋았어, 한번 따라가 볼까? 야, 뭐 저렇게 빨라? 야 정말, 야, 저 블루 뭐 하는 거야? 내세요. 내가 이렇게 좋을 때 망할 줄 누가 알았겠니? 야 쓰레기통에 있는 거라도 먹어야지.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? 넌 뭐야? 아니 뭐 하는 애야? 야 이상한 춤을 추고 너 뭐하니? 나 꼬시니?
쟤 뭐 하는 거야 지금? 마법의 롱레그를 먹은 거야? 뭐야 쟤 어디가? 야 불러! 뭐야 분명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. 냄새를 맡아보니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. 나 정말 내가 비밀 하나 밝혀내겠다고 불러 똥 싸는 것까지 봐야 돼? 뭐보다 문 열고 들어갈 순 없고. 그래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어때? 좋았어. 옳자. 아니 저게 뭐 하는 거야? 아니 아니 이게 뭐 무슨 일이고? 잠깐 불러. 잠깐 어떻게 하지? 야, 이거 먹지 말고. 야, 너 나한테만 해. 이 치킨 너가 던져버릴 줄 알아? 이런 대저가자 고추장 삼자! 알려라. 여러분,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. 레인보우 프렌즈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? 어쨌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아래랑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아래랑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영상의 마음이 드셨다면 아래랑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, 바이바이. X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